나영 씨가 벌써 이제 데뷔 18년 차입니다. 아, 18년이에요? 아니 그 길거리 캐스팅으로 방송일을 시작했어요? 어 맞아요. 압구정 로데오 정도. 아 거기 예전에 네, 많았었어요. 많았었잖아요. 네. 제가 대학 생활에 크게 흥미를 못 느꼈어요. 휴학을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걸어다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명함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혹시 연예인 해볼 생각 없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갔죠. 아,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럼요? 엠넷의 와이드 연예 뉴스라고. 아, 맞아. 네. 맞아요. VJ를 했어요. 예전에 엠넷에서 네. 그래서 나영 씨, 네. 뭐 노홍철 씨도 맞아요, 맞아요. 엠넷이 나은 스타. 저 멀리서 성큼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신예 김나영. 제2의 노홍철이란 별칭과 함께 카메라 앞에서 끊이지 않는 말구와 즐거움을 전해주는 웃음이 매력적인 그녀를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그 뭐 요즘에는 이제 전소민 씨, 뭐 이미주 씨, 신봉선 씨 네. 뭐 이렇게 그 후배분들 있지만 사실 그 전에 네, 네. 제 주변에 또 그 예능자라는 그 후배로 우리 나영 씨였죠. 나영아 노래 한번 해봐. 그래 놀러 할 때, 놀러 할 때 이제 패션에 대해서 이제 나영 씨가 조금씩 뭔가 본인의 어떤 그런 그 느낌을 좀 드러낼 때였어요. 네. 좋아했죠. 옷 입고 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도 옛날 놀러와에 입었던 옷들을 보면 옷 잘 입었어요. 잘 입었더라고요. 항상 누나는 네. 어떤 아이템이나 네. 어떤 것들을 그냥 오는 적이 없었어요. 트렌드에 맞게 옷을 아주 잘 입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옷 잘 입었었어요. 네. 나영 씨 옷 잘 입었죠. 제가 예전부터 그 패션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항상 그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사실 이제 패션 쪽에 뭔가 나영 씨가 관심도 있지만 이쪽을 좀 놓지 않았으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좀 그런 얘기를 가끔 네, 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쪽 재능이 워낙 뛰어난 분인데. 네.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30대 때 진짜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지금도 30대예요? 저 40대요. 나 하나만. 전혀 관심이 없군요. 동생 나이는 전혀 알아야지. 그냥. 준아. 나름. 아니 근데. 우리가 아니 최근에 봤다 그러지 않았어요? 최근에 봤어요. 제가 전화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자주 해.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 요렇게 하면은 요때 재밌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캐릭터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방송에서도 그 캐릭터를 하고 다음 방송에서도 그 캐릭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없어지는 느낌? 맞아. 네.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뭐 이런 좀 정체성의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누나가 녹화가 끝나면 우울해 볼 때가 있는 거예요. 누나 괜찮아? 왜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맞아. 이런 얘기 가끔 저한테 내가 그런 해주시는 거여서 나 너무너무 잘하잖아. 기억이 안 나요, 나영 씨? 새우랑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나영 씨가 네. 그 겉으로 보기에는 막 엄청나게 밝고 네. 막 근데 사실은 저하고 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두 분이 MBTI가 똑같을걸요? 그래요? 뭐요? 전 ISFP. ISFP. 예. 너무 좋다. 줄리아 로버츠도 해요. 이거 봐, 성격 되게 막 예.